00152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동양입니다. 동양, 은, 는 동사는 1955년 창립 이래 다양한 건설유관 사업으로 확장하며 건자재 네트워크, 건설 서비스, 인프라 엔지니어링을 기반으로 고객이 원하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 주력 매출 품목은 레미콘이며 이를 중심으로 한 건자재 네트워크는 오랜 시간 축적한 전국 유통망을 구축하고 있음 레미콘, 골재 등 기초 건자재를 넘어서 단열재, 타일, 위생도기, 석고보드 등 마감자재까지 모든 건축자재에 대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 기업 개요 대시 레미콘 제조업의 건재 사업 부문, 아파트 건설 등 건설 사업 부문, 산업용 송풍기 제조 등의 산업설비 사업 부문을 주력으로 영위하고 있음 대시 2016년 5월 유진그룹이 대주주가 된 바, 수도권 중심의 유진그룹 공장과 영남, 강원권 중심의 동사 공장의 시너지로 시장 지배력 확대 대시 전력자원개발 업체인 동양에너지, 소매유통업체인 유진센터, 섬유제조업체인 유진한일합섬, 그리고 다수의 해외 법인을 종속기업으로 두고 있음 재무 대시 산업용 송풍기 수주가 부진하였으나, 주력 레미콘 판매가 증가한 가운데 건설 부문의 기성실적 증가, 원사 및 부직포 판매 역시 증가하며 전년 동기 대비 매출 규모 확대 대시 수수료, 세금과 공과 등 판관비 증가, 원가율 상승으로 영업이익 전년 동기 대비 적자 전환, 지분법 손실과 법인세 감소에도 금융자산 관련 수지 저하하며 순이익 역시 적자 전환 대시 국내 건설 투자의 회복세와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정책 등으로 건재 및 건설 부문의 수주 증가가 기대되며 플랜트 부문의 양호한 수주 잔고로 매출 성장 전망 2023년 1월 27일 기준 장마감 동양의 시가총액은 2671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동양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494위입니다. 동양의 상장 주식수는 2억 3,868만 4천 내순세주입니다. 동양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동양의 퍼은 223.80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53.61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21.69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68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4,010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37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5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28배, 4,015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201억 원, 마이너스 76억 원, 76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23억 원, 마이너스 289억 원, 112억 원입니다. 동양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28번지 48%이고 유보율은 716.54%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회사의 자금이 많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84.02이며 전일 대비해서 15.37 더하기 0.62%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41.25이며 전일 대비해서 2.31 더하기 0.31%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양의 2023년 1월 27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1119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1080원보다 39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1081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동양의 종가는 1119원이며 주가가 동양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 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동양의 종가는 1119원이며 주가가 동양의 240일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08%이므로 20일 이동평균선과의 이격도가 벌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금일 동양은 는 거래량 63만 8,600일 흔 7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700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미래에셋증권에서 12만 9,884주, 키움증권에서 9만 2,599주, NH투자증권에서 6만 6,669주, 킬로바이트 증권에서 4만 6,497주, 하이 증권에서 2만 6,800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NH투자증권에서 11만 905주, 키움증권에서 7만 6,530주, 유진증권에서 7만 5,065주, 대신에서 6만 3,514주,
삼성에서 6,917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83,138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281,493주만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동양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